시청을 잘해주셨습니다. 아주 화음도 잘 되고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좋은 남자 되고 좋은 여자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관한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의도만으로 안 된다. 좋은 관계는 좋은 의도만으로 안 된다. 원래는 그 이성 교제에 관한 설교를 한 4주 동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성 교제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녀 총각이나 관심을 갖지 우리 권사님들 뭐 별 감동도 없는 것 같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또 뭐 그런 거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 교제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와의 모든 관계들, 그죠? 미혼의 관계든 결혼하신 분의 관계든 아니면은 뭐 홀로 되신 분들의 관계든 간에 하여튼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 4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공 속에 사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관계가 탁월해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억울해하는 것이 좋은 의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도는 좋으니까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느끼하다는 형제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상대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누가 아니래요. 자기는 의도는 굉장히 좋고 선의를 가지고 갑니다. 저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의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싫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교회 옮기겠다 그럽니다. 그러니 문제가 된 거예요.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남자,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거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면서 동거하라. 이거는 뭐 뒤집어서 얘기해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들도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동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아예 쉽게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94년인가 나온 책이죠.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그냥 필독서로 읽혀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뭐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텍스트로 해서 성경적으로 분석하는 설교를 네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책을 읽으시면 뭐 도움이 되겠죠. 제일 먼저 남녀지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서로를 존중해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시당할 땐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즐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사람을 이렇게 좀 공경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거. 저는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좀 자연스럽게 웬만큼 조건 되면은 뭐 집사님도 시켜드리고 장로님도 시켜드리고 딱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큰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든지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뭐가 있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죠.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은혜 가운데 서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존중이란 남을 무조건 나의 뜻대로 변화시키겠다. 내가 기준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태도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전부 다 나쁜 놈들이고 죄인이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장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씀만 해서 변화가 돼야죠. 또 나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협상의 태도 아닙니까? 내 주의 주장만 들고 나면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해야 될 게 아닙니까?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같이 고쳐나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 그레이가 자기 아내와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해산의 후유증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 여자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애 낳고 난 다음에 다 아픈가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애가 아프답니다. 아프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는데 꼭 서양 애들은 꼭 진통제를 사다가 먹는가 봐요. 근데 진통제도 남편한테 사오라 그러면 좋을 건데 시동생한테 사오라 그랬대. 시동생한테. 근데 시동생이 뭐 자기하고 별 관계없는 형수니까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안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루 종일 고통 속에 헤맸습니다. 하루 종일 고통 속에 보내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남편이 오니까 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온갖 푸념을 다 합니다. 아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느냐? 여자 특유의 그 얘기 있잖아. 따발참 같이. 아프면서도 할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파도 입은 살아있습니다. 계속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왜 전화 한 통 안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자꾸만 얘기하니까 남편이 듣다 못해 화가 나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냐? 왜 나한테 그러냐? 나한테 약 사달라고 했는데 금방 사줄 건데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남편 되게 화가 나면 그 자리를 뜨잖아요. 있어봐야 계속 그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까. 그 아내가 그때 남편을 향해서 애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내게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그죠?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가 당신이 내게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되게 우리가 사랑이라 그래도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되게 여자들도 당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도 뭘 줄 때가 있을 때 남자한테 요구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뭘 줄 때가 있을 때 서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내가 별로 줄 게 없어요. 미소를 주지도 못하고 따뜻함을 주지도 못하고 서비스를 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남편이 떠나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좀 머물러 주세요. 머물러 주세요. 존 그레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이 머무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죠? 이 아내가 있을 때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 옆에 있어 주니까 여자가 위안을 얻으면서 정서적으로 안도함을 받더라. 그죠? 머무름의 의미를 알았다. 머무름의 의미.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가운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그 고뇌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요. 예수님이 괜히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예수님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그냥 깨어있는 거. 기도는 안 하더라도 깨어있는 거. 더 좋은 거 봐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같이 고뇌 속에 있어줘야죠. 그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뭡니까? 니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거죠. 나는 고뇌 속에 있는데 함께 안 있어주니? 그거 아닙니까? 함께 안 있어주니? 저는 뭐 목회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기준이 될 만한 몇 가지 단서를 잡아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는데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정서도 불안하고 몸도 아프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그 직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또 좀 바쁘니까 아시죠? 바쁜 거. 무지 바빴어요. 그때도 뭐 항상 바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한 30분 예배 드리고 떠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정서가 불안하고. 근데 또 묘한 게 그 사람이 또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옆에 있으면은 너무 위안을 얻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더라고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그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나 여기서 일 좀 해도 되냐고. 그러래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3시간 정도 노트북 켜놓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말 시키라고 화를 내고 시끄러 하면서 그냥. 그 3시간 있다가 나 간다? 그러고 왔어요. 기도 마지막 해주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대요. 옆에 있어주는 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 어떤 때는 화를 내면서 시끄러 하면서도 옆에 있어주는 거. 그때 거기서 사랑을 느낀 거예요. 아, 내 옆에 있어주는구나. 머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독생자라 이거 우리 이 땅에 머무르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하시겠잖아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최고의 사랑은 임마누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말로는 무슨 소리 못합니까? 결국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있어주는 사람. 같이 참여해주는 사람. 그거보다 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치유되는 거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게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의 왕따 아니었어요? 그죠? 따돌림 당한 왕따. 삭개오. 그죠?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이 뭡니까?
삭개오 불러가지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나무에 올라가니? 왜 나무에 올라가니? 네가 무슨 뭐 야곱의 축복 노래하니? 그러면서 내려오라 했잖아요. 네가 무슨 나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뭐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니네 집 들어가서 쉴게. 오늘 니네 집에서 머무를게. 그거지. 머무를게.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그리고 혼자서 시키지도 않은 회개 다 하잖아요. 오늘 시켰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자도 얘기 안 했어요. 회자도. 그죠? 회자. 개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혼자 그렇게 다 하잖아요. 내가 뭐 토색한 거 4배 갖고, 뭐, 재산의 반을 나눠 주겠다. 머무름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무름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저녁 예배 같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다가 저녁에 또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이게 여러분 회복입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머물러 주는 거, 이게 회복이에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존중해주는 태도,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머물러주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잘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거 빼놓고 웬만하면 분방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도 같이 자는 거, 그걸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죠? 그리고 문장고 들어가는 여자들, 이게 제일 악한 여자들인데 그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지 문 열라! 그거 안 열면은 그거는 뭐 저한테 신고하세요. 그거는 이세벨만도 못한 여자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는 여자예요. 문 열어야 됩니다. 문 열어야. 같이 머무르는 거. 이게 남녀지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서로의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존 그레이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른 혹성에서 자란 거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죠? 뭐 피부색 비슷하고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 같고 뭐 눈, 코, 입 다 개수 똑같고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껍데기만 그렇지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는 화성에서 온 사람, 하나는 금성에서 온 사람 같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상대를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남자는요, 여자를 바라볼 때 100% 남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모르니까, 말 안 하니까, 그땐 천사같이 보이죠. 그림만 보이니까, 이렇게. 그죠? 비디오만 보이니까. 이 오디오가 들려올 때부터 미치는 거야, 남자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괴물 아니야? 이런다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있을 때 역삼각형에 아주 멋있는 눈 부리부리한 뭐 이런 남자가 나타나면 비디오는 멋있죠. 와, 저 대단한 비디오. 그죠? 드디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남자. 근데 그때 들어가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을 안 해요, 남자들은. 왜냐, 남자들은 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꿈꾸고 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남자 말을 안 하고 나를 미워하는가 뭐 하는가 혼자 오해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할 때는 내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상대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상대의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일본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뭐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미국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할 때 우리 한국의 이 젊은이들이나 운동권 세력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항상 그래요. 논리가 내 방식을 가지고 상대를 성토해요. 이건 절대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일본을 설득하려고 그러면요, 가장 일본적인 방식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걔네들이 설득이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해. 일본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막 얘기하면 독백이에요, 독백. 우리 뭐라 그래요? 뭐 별 웃긴 놈도 다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얘기에 통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방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통해요. 그래서 완전히 미국을 아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미국의 문화와 배경 속에, 그들의 논리와 가치 속에서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 그들이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냐? 기초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남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논리를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성토해요. 그 절대 하나 못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논리를 가지고, 여자의 가치를 가지고 남자를 공격하면 남자가 죽어도 이해 못 해요, 그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상대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해요. 그죠? 상대의 논리를 가지고. 이거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느냐? 이 젊어서부터 남녀지간의 관계를 통해서부터 이거 작은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잘 되면은 뭐 사업을 하거나 외교를 하거나 뭘 하거나 다 탁월하게 돼 있어요. 글을 쓰거나. 왜 상대의 논리 갖고 상대를 설득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방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름이 있다는 건 재밌잖아요. 차이를 즐기십시오. 달라야 재밌죠.
남자가 자기 같은 요소들만 있으면 그 뭐 재밌겠어요? 그 게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여자가 왜 좋아요? 남자가 다르니까 좋죠. 남자가 왜 좋아요? 여자가 다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다른 걸 갈등의 요소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다른 건 기쁨이에요. 다르니까 기쁘죠. 우리가 외국에 종종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대전에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중국에 있는 뭐 광동에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되게 여기 많은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광동에 갔다 오는 걸 좋아할 거예요. 왜 광동에 가는 게 좋아요? 광동에 가면 이국적인 게 있으니까. 이국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거를 보려고 관광 가는 거 아닙니까? 대전쯤 가면은 뭐 그레시 유 뭐 이 정도지 뭐 다 똑같잖아요. 다 이렇게 뭐 있어요. 거기도 뭐 라면이 있을 거 다 있고 우리 먹을 거 다 있고 TV 다 보이고 뭐 어떤 사람 그러대 뭐 대전에도 SBS 나와요 그런데 안 나와요 거기는 무슨 뭐 대전 방송 나오대 그죠? 근데 내용은 뭐 비슷한 것 같고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재미를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차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이와 다름을 즐기십시오. 그냥 이국적인 걸 즐기듯이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자인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단서를 붙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걸 굳이 말했던 이유는 뭐냐?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좀 유별난 존재로 만들었다. 차이가 있다. 자매들이 지금부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은 뭐 스스로니까 다 알 거예요. 남자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남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남자는 오로지 문제 해결 능력, 그럴 때 굉장히 쾌감을 느껴요. 어린 남자애들 보십시오. 주로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집 짓기. 이렇게 꽂고, 그거 다 만들고, 와! 하고 좋아해요. 그거 아세요? 남자애들은 그래요. 옛날에 뭐 조립 제품이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 다 조립하고 난 다음에 와, 다 했다. 그리고 좋아해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리고 무슨 탱크 같은 거 놀고 상대 다 박살내고 그 목적이 파괴거든요. 와, 다 했다. 그리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능력, 효율, 업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신장시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공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능 위주입니다. 남자들에게서 중요한 건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을 굉장히 따져요. 전자제품을 사도 남자들은 무슨 기능이 있나 그걸 봐요. 여자들은 디자인을 봐요. 뭐가 예쁜가. 뭐 전 둘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컴퓨터를 봐도 남자들은 기능을 봐요. 뭐뭐 있냐. 남자들 얘기하는 거 봐요. 무슨 뭐 몇 기가에 무슨 뭐 메모리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예뻐요? 이러고 산다고? 그죠? 뭐가 예뻐요? 빨간 데가 없어요? 여자들이 기다린 거야. 파란색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일본에 가서 디지털 카메라를 살 때도 보니까 남자들은 항상 이게 뭐 용량이 어떻게 되냐 그것 따져요. 여자들은 빨간색 없나 그거 찾아요. 빨간색 없나. 빨간색 있는 가게 찾아다니고. 다르잖아요 벌써 그게.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기능성 옷을 많이 입어요. 옷도 기능의 기능. 그리고 옷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경찰관, 군인, 뭐 택시 운전사 다 남성들이 갖고 있는 직업들을 보면 제복이 있어요. 제복.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항상 그런다고. 그래서 옷으로 못 보여주면 꼭 모자라도 써요. 모자 써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주고. 그것도 아니면 이름표에다 붙이려고 그러고. 그거 알아요? 그것도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그 빨간 줄에다가 매려고 그러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전도에서 무슨 행사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뭐 하는 거. 남전도에 뭐 한다 그러면 꼭 그 띠 매려고 그래. 그거 알아요? 그래서 아 저분들도 남자구나. 그거요.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머리 드러내고 싶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자리는 없잖아요. 장로님들은 자기 자리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장로 자리가 있어야 돼. 이런 애착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남성적인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라고. 그리고 느낌보다는 사물과 사실에 더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가면은요. 남자들이 관심 갖는 건 주로 어디냐면 전자제품.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 전자제품은 나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어디 가면 꼭 백화점 가면 전자제품 도는 게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옷가게 뭐 이런 데 가서 예쁜 거 아름다운 감성을 표시하는 거. 또 남자들은 그 자동차 고성능 자동차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게 나를 빠르게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옆에 타고 있나 이런 게 관심이 더 많지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로 자기를 표현한다고 해요? 능력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들은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자꾸만 해주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걸 조롱으로 생각합니다. 조롱. 자꾸만 조언을 해주면요. 자기를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조언을 해주면. 그래서 남자들한테 자꾸 조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조언 잘 안 합니다. 남자들한테. 이게 툭툭 자극만 주지. 조언을 자꾸만 하면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기가 죽어버려요. 점점 왜소해지고. 그래서 그것도 잘 격려해 주는 게 더 나아요. 격려. 잘한다, 잘한다. 못하는 건 침묵해버리고. 그게 훨씬 낫다고요. 그럼 남자들은 자기 얘기를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만 자기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되게 무능한 남자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뭐 하나 여자 만나가지고 자기 속 얘기 다 하고 하는 거. 여자들은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무능한 남자예요. 무능한 남자. 왜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해. 남자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에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꼭 여자들이 쓴 책에는 남자들한테 가서 뭐 집안의 야당이 돼야 돼. 그건 다 여자가 쓴 얘기예요. 아니면은 실패한 남자가 쓴 책이든지. 거의 맞습니다, 그건. 여자들의 조언을 남자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조언해 보십시오. 사랑을 잃을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계속 조언해 봐요. 그 남자 딴 여자한테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죠.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하면은 남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해요. 도움이 뭐냐? 여자들의 특유의 말이에요. 자꾸만 조언을 해줘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좋은 조력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근데 그때부터 남자들은 정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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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에는 화가 난다고. 화가. 그리고 같이 있기가 싫어요. 절대 마음 평안하지 못해요. 반면에 남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여자가. 그럼 조언할 리도 없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예 머리가 턱 미어가지고 조언할 능력이 없던지. 그러면은 남자 옆에서 잘 놀고요. 잘 자요. 남자 있으면 맨날 엎어서 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은 웃고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그럼 또 자고. 그럼 여자들이 생각할 땐 저거는 엉터리야.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런 여자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껴요. 왜 매력을 느끼는지 알아요? 그 매력이 멍청해서 느끼는 매력이 아니라 남자는 어떻게 느끼느냐?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믿으면 내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잘 자나 이렇게 느낀다고.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능력 있게 믿으면 이런 평안을 누리나. 남자는 그거예요. 자기 옆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 여자, 조용한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으면 이게 아무 걱정 없나. 그죠? 아무 걱정 없이 엎어져 잠만 자고 먹는 거 좋아하고 또 먹고 자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삶에 걱정 없이 이렇게 사나. 이게 사실은 애정이 없거나 머리가 비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불행이죠. 남자는 그거를 매력으로 느낀다니까, 매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만든 용어가 있잖아요. 백치미라고. 그 백치미가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여자. 생글생글 웃고 뭐 이러는 여자.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머리 있으면서 그런 전략을 쓸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남자를 알아요, 남자를.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남자의 속성이 능력을 인정받는 걸 원한다. 그게 중요한 거 봐요. 잠깐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자의 속성을 아시겠죠? 이제부터 응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응용하셔야 돼요. 남자가 이런 거구나. 응용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단 한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남자들에게 조언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좋아하는 남자는 무능한 남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유능한 남자 조언했다가는 다 따라가 버립니다. 지금도 나이가 참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로운 여자들 다게 보면 조언 잘하는 여자입니다. 계속 없을 겁니다. 입 다물어 보십시오. 입 다물면 생기기 시작해요. 잊지 말라고요. 느껴도 말하지 마십시오. 알아도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여자에게 화 있을 진저. 잊지 마십시오. 여자의 특성입니다. 여자는 남자하고 다른 금성인이라고 그랬죠. 달라요. 사랑받고 개인적인 친밀감 갖고 대화하고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여자들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복음적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관심 쏟고 보살펴주는 일을 할 때에 만족을 느낍니다. 남을 보살펴줄 때.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언해주는 것도 일종의 보살핌이거든요. 내가 보살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만족을 얻어요. 만족을. 그래서 여자들 전화하는 거 보면요. 남자들은 전화한 거 보면 짜증나와요. 이유가 뭐냐. 3분이면 끝날 얘기를 30분 전화를 해요.
그 건드리도 없는 얘기 왜 자꾸만 전해? 그래서 듣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뭐 휴대폰 가게 잘 되고, 이런 SK텔레콤 주가 오르고,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분석 자체가 굉장히 그 실리적이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30분을 전화하냐?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남자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완전 능력이니까. 여자들은 정보가 아니에요. 감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하고 한 시간 동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한 시간이나 전화할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이나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돈독한 관계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떠들고 난 다음에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요. 이유가 뭐냐? 느낌을 공유하기 때문에. 느낌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행복해할 때는 자기 느낌을 남들과 나눌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계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관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뉴스 잘 안 좋아합니다. 세계가 변화되든 말든 뭐 조지 부시가 조지고 부시고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어떻게 되냐. 그 운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후세인이 죽느냐 사느냐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한상궁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더 강하게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기를 좋아합니다. 이쪽이 자기 표현이거든요. 자기 표현할 때 만족을 느껴요.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읽는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의 그 외모, 옷 입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을 읽어요. 여자들은 반드시 뭘론가를 자기를 표현해요. 참 이상해. 남자들은 숨기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표현을 해요. 내가 지금 슬프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몰라주면 되게 싫어해요. 기분 나쁘다. 절대 혼자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고 와요. 그리고 너 뭐 무슨 문제가 있니? 이 말 안 하면 막 열받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 머리 잘랐는데 왜 너 신경도 안 써? 내가 기분 좋아서 파마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밤낮 나 변한 거 없어. 그럴 때 뭐가 변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밥도 없어요. 그다음에. 확실한 거는 그냥 거의 때려잡으면 돼요. 머리가 변하대. 머리. 거의 머리예요. 그냥. 제가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 그러면 99% 맞아요. 머리가 변하는 거 뭐죠? 핀을 꽂았던, 파마를 했던, 뭘 했던. 왜냐하면 남자는 머리를 안 보거든요. 그 보는 남자가 없어요. 그거 보는 남자는 큰 힘을 못 대는 남자들이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들은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개념이 양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알아요? 양복. 어떤 양복을 갈아입으면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양복밖에 안 봐요. 근데 여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봐요.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가끔 주일에 넥타이를 바꿔 메고 오면 남자들은 아는 남자가 없는데 여자들은 넥타이를 보는가 봐요. 심지어 신발도 봐요. 신발이 바뀌었네. 남자 중에 신발 보는 남자 있어요? 한번 손들어 봐요. 신발 보는 남자. 아무도 없어요. 신발 보는 남자는. 뭐 신발 가게 주인 빼놓고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봐요. 다 봐.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다르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자들은 매일매일 옷 갈아. 하루에도 옷을 4번, 5번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장사가 되는 거죠. 직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문제를 금방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남들을 채워주려고 조언하고 이렇게 챙겨주고 이럽니다. 요즘에는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또 마마보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요즘에 살만해지는데. 근데 정상적인, 진짜 남자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조언을 하면은 누구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어머니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 어머니한테 지겹도록 들었던 잔소리를 장가 가서 또 듣느냐. 그래서 이렇게 도망치려고 그래요. 또 잔소리냐. 그러니까 자매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자들 옆에서는 제일 좋은 거, 엎어서 잠 잘 자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신뢰감을 느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믿으면 이렇게 잘 자나. 걱정이 없나.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어떤 성취를 통해가지고 만족을 얻기는데 여자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느낌을 공유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다르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간증했던 이 나영 자매 있었죠? 이 라영 자매. 이 자매, 내가 그 간증 끝나고 났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간증, 뭐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간증할 때 내용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증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자기 느낌의 변화예요. 계속 느낌을 묘사하고 있어요. 느낌을. 반면에 지효섭 집사님 그 간증할 때 보여요. 이분은 맨날 뭐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이 남성의 간증과 여성의 간증의 확연한 차이점이에요. 남자들은 업적 중심이에요. 내가 뭘 했고 몇 명 만나고 몇 명 결신했고 하나 그 얘기예요. 내가 뭘 했고 같이 있었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아느냐 뭐 이런 거. 내가 무당 변화시켰다 뭐 이런 거. 하나 그거예요. 무당 이래요.
여자들은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어땠고 그때 상대의 느낌이 어땠고 계속 그걸 강조한다고요. 다르죠. 그럼 여기서 형제들이 깨우쳐야 될 게 뭐냐. 여자들이 말하는 건요. 여자들이 자꾸만 어떤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해결책을 주려고 그래요. 여기서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들어주면 돼요. 답을 말하면 안 돼요. 답을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 오래 들어주면 돼요. 그럼 혼자 다 풀려요. 답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만 주면 돼요. 30분 동안 답 없어요. 얘기 나누다 보면. 그냥 들어만 주면 된다고. 남자들이 자꾸만 해결책을 주려고 그러니까 말싸움이 벌어지는 거라고. 뭐 나 낮에 외로웠어. 그럼 남자들 해결책을. 비디오 빌려봐. 그럼 안 돼요 그러면. 해결책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힘들었지 이렇게 해서 추임새하면서 계속 기다려줘요. 계속 얘기하도록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말을 충분히 해가지고 외로움이 풀릴 때까지 뭐 마음이 아팠어 그러면 약 먹어 이러면 안 돼요. 약 먹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을 충분히 얘기해가지고 마음이 풀릴 때까지 들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쉽지 않죠 이거. 이게 쉬운 일인가요? 남자들은 시간이 생명인데 이러니 불행한 거죠. 그러므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나가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이 바라볼 땐 별로 좋은 형제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 내가 옆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 선교 내내 관찰을 했어요. 왜 저 친구들이 잘 나가나? 왜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나? 내가 볼 때 별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여자들이 10명이나 줄을 섰나? 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우리 국악에서 말하는 추임새를 잘해요. 추임새.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혼자서 씹어버려요. 정말 힘들었겠다. 이래요, 남자가. 여자가 거기서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는 것 같았어. 그럼 막 덩어버려서, 와, 그런 나쁜 놈이다 했나. 막 이런 남자. 그럴 때 여자가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자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가지가 없으면 홀로 살아요, 홀로. 홀로 살고. 저는 뭐 이런 것까지 맞추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형제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자매들은 느낌을 공유할 때 안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느낌은 공유해 줄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느낌을 공유해 줘요. 절대 해결책을 주면 안 돼요. 남자들이 여자 좋은 싫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해결책을 주는 걸 싫어해요. 그냥 그 느낌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똑같은 느낌을 가져주면 여자가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여자의 말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뭐냐. 같이 느끼면 돼요. 여자가 외로웠어. 그럼 남자 같이 외로워지는 거. 아, 난 더 외로웠어. 이러면 끝나요. 공유하니까. 여자가 막 분노할 때 자기도 같이 분노하면 끝나요. 느낌의 공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남자보다 훨씬 시간이 걸려요. 한 10배 걸려요. 남자가 1분에 할 거, 여자는 10분 걸려요. 참아야 됩니다. 참다 안 되면은 딴 생각해요. 계속 듣고. 우리 그러지 않아도 생각할 거 많잖아요. 딴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눈빛은 딴 데 가면 안 돼요. 가끔 그래 그러면서 딴 생각해요 계속. 이게 탁월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긴장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긴장 푸는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요. 남자는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긴장이 풀려요? 문제 해결하면 풀려요. 여자는 언제 스트레스를 받느냐?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언제 스트레스가 풀리냐? 느낌을 공유하면 스트레스가 끝나요. 결혼하신 분들 많이 느끼죠. 남자들 직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긴장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요. 집에 오면 남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긴장을 푸는 거예요. 긴장을 푸는 게 뭐냐? 직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할 때 긴장이 풀려요. 관계없는 일은요. 푼다기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신문을 봅니다. 왜 신문을 보느냐? 신문을 통해서 직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또 스포츠를 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걸 통해서 나의 승리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긴장이 풀린다고요.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자기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야 풀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꼭 보면 이게 집에 안 가봐도 알죠. 남자가 신문 보려고 하면 여자는 옆에 와가지고 신문 잡아당기면서 오늘 내 얘기 들어봐. 오늘 누구누구 있었는데 누가 전화 왔는데 누가 문제 있었는데 뭐 처갓집에 시댁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뭐 윗집에서 불 났어 싸움했어 뭐 앞집 아저씨가 뭐해서 벽돌 떨어졌어 뭐 꽃이 어땠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긴장을 풀고 있고 남자는 힘을 모아서 풀고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남자가 저리 가, 저리 가 시끄러워하고 나중에 좀 심각한 남자들은 문 잠가버리고 혼자 신문 보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느끼는 게 뭐예요?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무시당했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써주지 않아요. 나는 당신에게 하찮은 존재예요. 당신은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머리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가정은요. 지혜로운 가정은 이 서로의 긴장을 푸는 법을 안다고. 푸는 법.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걸 잘 맞춰주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들이 어떤 공유되는 체험.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남자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공유되는 어떤 여자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 가면은 남자들은 여기서 이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잖아요. 누가 장로가 될까? 뭐 이런 정보. 그죠? 누가 뭐 선거운동을 안 하냐? 뭐 이러면서 이런 정보. 여자들은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요. 뭐 어땠어요? 뭐 누가 어땠고 어땠고. 잘 보세요. 진짜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부 중에서 금슬 좋은 부부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같은 교회에서 일하거나 또 같은 어떤 사역으로 같이 일할 때 굉장히 공유될 수 있어요. 같은 취미를 갖거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혜롭게 서로가 긴장 푸는 방법이 공유될 수 있도록 자꾸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장들을. 그러면은 가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교제하는 커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지혜를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매들, 특별히 형제들한테 이런 요청을 하십시오. 형제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문제 해결을 했을 때 자신감을 얻는다고. 문제 해결이 됐을 때.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자매는 조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방법, 말로 격려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약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해결도 못할 문제를 자꾸만 얘기하는 여자 제일 싫어해요. 여자가 이제 직장을 다닙니다. 아, 난 직장에서 충분히 월급 못 받아. 그럼 남자가 화가 나요. 왜냐면 월급 자기가 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사장이냐? 마음이 들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뭐 좌절감을 느껴. 그래 나 계장이다. 그래 나 대리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분노하는 여자는 이해 못하죠. 자기 아픔을 얘기했는데 남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 못할 문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모의 병세가 악화가 됐어. 그럼 남자 화가 나요. 이모가 아프다는데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사냐?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해? 내가 어떻게 고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자가 심지어 이래 남자한테. 아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건조해? 왜 날씨가 이래? 그러면 남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날씨 바꾸게? 바꿀 수 없는 건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바꿀 수 없는 건. 지혜로운 여자는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이렇게 시비 겁니다. 내가 돈이 조금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는 신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요. 그래서 높은 이율을 주는 은행을 딱 찾아내요. 이거지! 그러면서 혼자 흐뭇해가지고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아까 이모의 병세도 마찬가지. 이모의 병세가 악화됐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어디 좋은 의사 없어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 남자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수소문해가지고 좋은 의사를 찾아내요. 남자 찾아낸다고. 그리고 그걸 소개해주는 순간에 내가 능력이 있구나라고 자부심을 갖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날씨가 춥지요?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 이러고 있으면 남자가 거기서 끝나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화가 난다고요. 내가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 따뜻한 우동 먹고 싶어? 그럼 남자가 사줄 수 있잖아요. 우동 사주면서 내가 이 여자의 차가움과 추위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만족을 얻어요. 근데 이런 요청도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졌어. 코트 하나 사줬으면 이러면은 코트는 비싸잖아요. 그러면 사줄까 말까 하다가 정 떨어지죠. 그래 지금 무슨 3월 달인데 꽃샘치도 못 참고 이거 사치하는 여자 이게 딱 찍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자꾸만 이렇게 채워주는 훈련을 시키면은 그죠? 남자들은 능력이 있어진다. 능력이 있어진다. 그리고 형제들은 인내를 가지고 자매들의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 느낌을 공유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특징은 뭐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서로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죠. 빌립보서 2장 3절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남녀지간의 교제에 있어 중요한 겸손함이에요. 자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냥 낫게 여기고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서로 그러고 불쌍하게 해야죠. 32절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서로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녀지간이라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점점 수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멋진 인간관계, 멋진 남녀관계, 멋진 부부관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묻겠습니다. 요약하면 남자는 인정해줘야 능력 발휘합니다. 여자들은 사랑해주고 느낌을 공유해줘야 정서적인 안정을 갖습니다.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배우자들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배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달라고, 또 우리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제가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상대의 약점들을 잘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